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좋아해 주시는 OCO 뚜까 컨텐츠 I am your 지갑 지킴이 지킴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놓치셨거나 혹은 연말에 돈 나갈 일이 많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누구보다 빠르게 지갑을 지켜드리고자 땡겨온 키미픽 시즌 오프 스톡카드 추가 할인 쿠폰 꼭 활용하셔서 현명한 소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골라본 시즌 오프 추천템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첫 번째 룩은 연말 일정 소화 룩. 데이트 룩이라 안 했어. 싱글 코트 룩, 발막한 코트 룩 둘 다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 추워 뒤질 것 같은 한국 겨울. 목 따스옷이라고 찾아온 아이아우어의 쭈글쭈글 터틀넥. 코튼 모달, 매끈 부드럽고 찰랑이는 얇은 원단감으로 이너로 입기 전혀 불편함 없고 터틀넥 뭔가 다들 답답해 하시잖아요. 근데 얘는 목이 쨍기는 스타일이 아니야. 쭈글쭈글하게 연출해도 좋고 한 번 접어서 깔끔하게 연출해도 좋고 핑거울 디테일은 보너스. 그 위에 입을 따뜻하면서도 살짝 지적인 포인트 줄 수 있는 것 집업 니트. 넌블랭크의 하프 집업 니트로 울캐시 혼방, 약간 매트하면서 부드러운 터치감에 적당히 묵직 탄탄한 두께감. 체온 보완 잘해주면서 소매 밑단입도 쫀쫀하니 너입 연출도 가능합니다. 이너로 터틀넥이나 이런 거 입어줬을 때 니트 집업이랑 레이어링 해주면 예쁘거든. 거기에 팬츠는 스토커즈 국밥템. 노드 아카이브의 치노 팬츠. 이 팬츠는 진짜 제가 할인 기회를 가져올 수 있을 때마다 가져올 예정이에요. 원턱 디테일이 적당히 루즈하면서도 밑단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테이퍼드 핏이라 깔끔한 코디 활용도가 좋습니다. 제가 정말 자주 코디에 활용하는데 가격이 멈칫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반차적 조금 더 내왔어. 슈즈로는 구독자님들 좋아하시는 브랜드 로스트가든 신상을 준비했는데 요즘 이렇게 꾸깃꾸깃 빈티지한 가죽 트렌드인 거 알죠? 우선 두 제품 모두 가죽 자체 질감이 너무 예쁜 거예요. 워싱된 말가죽으로 두께감 있는 가죽인데 부드럽고 유연해서 발이 진짜 편해. 모두 발등 부분 주름진, 구겨진 요 표현이 진짜 오래 신어줘야 에이징된 느낌 나는 건데 요게 이미 되어 있잖아. 예쁜 포인트라고. 홈창을 사용해주시되 러버 스터드 디테일과 뒤쪽에도 반쪽 정도 러버를 사용해줘서 우리가 연말 모임 갔다가 자빠질 일은 없게끔 해주셨겠죠. 두 제품 모두 스티칭 포인트가 은은하게 포인트가 되어주지만 과하지 않고 부츠 제품이 특히나 발목이 많이 안 올라와서 되게 좋더라고요. 밴드 자체도 잘 늘어나주면서 발목 불편함이 전혀 없었고요. 가끔 발목 높은 부츠를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츠는 그렇지 않아서 그런 거 좀 거슬렸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볼게요. 이 부츠는 여자 사이즈가 나오려나? 여기에 코트 딱 두 스타일, 싱글 발막한 반타작 이상을 내온 아우스코프의 싱글 코트입니다. 울캐시미어 혼방으로 터치감이 진짜 혹은 부드러운 터치감으로 어깨 쪽 패드 보강으로 캐주얼한 싱글보단 조금 더 갖춰 입은 느낌의 싱글 코트로 활용하시기 좋겠더라고요. 싱글 코트지만 안쪽으로 버튼 하나 더 있어서 더블 느낌도 살짝 날 수 있고 뒤쪽으로 보시면 허리 실루엣도 살짝 잡을 수 있다? 평소 깔끔하면서도 시크한 스타일링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싱글 코트예요. 그리고 발막한으로는 노드 아카이브 코트. 울 나일론 혼방, 잘 정돈된 매트하면서 부드럽고 탄탄한 느낌의 터치감입니다. 밑단으로 갈수록 퍼지는 스타일이 아니라 깔끔하게 똑 떨어져서 좀 단정한 발막한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날씨 좀 더럽게 추워지면 이 넥라인 비주얼을 활용해서 이렇게 목 올려가지고 이렇게 채워있는 저는 이 디테일 연출이 참 남성분들이 해주면 좋더라고요. 가출과 다 갖춘 깔끔한 스타일로 옷장에 오래 둘 발막한 코트 찾으신다면 추천. 그리고 좀 괜찮은 가방 하나 어디 없을까 찾아온 노이와의 토트백. 회사원분들 할인 기회 놓치지 마세요. 이거 쪼르느라 진짜 힘들었어. 카우하이드 암소 가죽으로 실물로 봤을 때 진짜 매끈하지만 광택감이 없어서 고급지면서 깔끔한 스타일이에요. 쉐입감 자체도 딱 스스로 잡아줘서 혼자 이렇게 서있어. 수납 공간도 넉넉하면서 안쪽 지퍼 포켓과 탈부착 가능 지갑까지 스트랩을 활용해서 한쪽 어깨로도 크로스로도 활용해서 코트 입고 딱 들어주면 야물딱지지. 어느 정도 복장 규정이 있거나 진짜 포멀한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가방입니다. Stalkers. 자, 다음은 연말 친구들 술자리 가기 좋은 캐주얼 룩. 내가 이 스웻 할인 받으려고. 잘 팔리는 놈들은 할인 잘 안 해준 거 알지. 디렉터 스웻이랑 후드 다 해냈습니다. 코튼백 부드럽고 깔끔한 느낌이지만 적당히 탄탄하게 느껴지는 원단감에 여유로운 실루엣. 기장감 적당하지만 밑단입 쫀쫀해서 너 입혀서 입어주면 다리 길어 보일 수 있고요. 두 제품 모두 그래픽적으로 깔끔하되 포인트가 돼줘서 여기저기 휘뜰 스웻으로 오래 갖고 있기 좋긴 하겠더라고요. 왜 인기 많은지 알겠어. 짜잔. 거기에 요즘 살짝 풍성하면서 워싱 들어가주는 그런 데님 팬츠가 많이 눈에 보이는데 가격 좋은 걸 찾았죠. 이내는 리텔 바지들이 은근 괜찮은데 가격이 좋다? 코튼백 탄탄하지만 이런 루즈한 팬츠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유연하게 잘 흘러내려줘야 되거든요. 아니면 뚱뚱해 보여. 전체적으로 들어간 누리끼리 워싱도 예쁘고 허벅지 부분 워싱이 바로 포인트. 근데 여기 뒤에도 포인트. 가성비 트렌디 데님으로 추천해볼게요. 가성비 제품 하나 있으면 구독자님들이 좋아하는 노은 바지도 하나 해봐야겠죠. 노은의 카펜터 팬츠. 코튼백 부드러우면서 적당히 탄탄한 원단감에 노은 특유의 와이드하면서 곱창지는 맛이 예뻐요. 멀리
사이즈 봤을 땐 모르겠지만 디테일 충만한 팬츠로 더블 니 디테일에 절개 디테일에 포인트는 바로 이 포켓 쪽 디테일이 진짜 예뻐. 스웻이랑 잘 어울릴 과하지 않지만 요망한 포인트 요소들이 있는 팬츠 찾으셨다면 추천해볼게요. 슈즈로는 길프의 레이싱 스니커즈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코디를 할 때 그레이 스니커즈를 활용할 때가 많아요. 블랙이나 화이트는 똑똑 끊어지면서 막 좀 과장되게 표현될 때가 많은데 그레이는 좀 은은하게 좀 쭉 이어지는 느낌? 카우스웨이드를 워싱해서 살짝 물 빠진 듯한 컬러감도 예쁜데 어퍼 부분 엠보 스티칭 라인이 요망한 포인트예요. 앞코는 날렵하되 적당히 볼륨감 있는 스니커즈로 착화감도 좋고 아웃솔 컬러감도 빈티지한 느낌으로 색조합 나이스. 길프 슈즈의 매력 포인트는 정말 잘 챙겨주는 키 높이, 4.5cm 키 높이. 얄쌍한 놈들 키 높이 안 챙겨줄 때 많거든. 제발 제발 10만원 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쫄라봤으니까요. 무난한 진짜 여기저기 휘뚜라기 좋은 캐주얼 스니커즈로 추천드릴게요. 캐주얼한 느낌 코디에 제가 자꾸 눈에 갔던 것들은 울 점퍼들. 이코르의 울 점퍼, 패치랑 레터링 자수, 프레피한 감성 주면서 캐주얼한 착장에 딱 얹으면 예쁘겠더라고. 울 폴리온망 부드러우면서 보슬보슬 텍스처감, 따뜻함 확 느껴지는 원단감에 충전재까지 들어가서 두툼합니다. 밑단 소매 쪽 두툼하게 들어가준 니트 립도 컬러 배합 정말 잘했다. 컬러웨이도 그린 네이비, 톤 자체가 채도는 진하지만 묵직해서 컬러감 자체로도 예쁘네요. 전체적으로 여유롭게 동글동글 떨어지면서 겨울 시즌 느낌처럼 두툼한 짧은 숏 점퍼 찾고 계신다면 추천할게요. 만약 좀 더 편안한 거 찾으신다면 패딩도 준비했지. 인더스트의 덕다운 패딩을 7만원까지 뚜까해봤습니다. 가성비 덕다운을 굉장히 좋아하시길래 얘도 괜찮았거든. 제가 글로시 버전을 추천한 적이 있는데 매트 버전이에요. 깔끔하게 섹션도 아니고 적당한 기장감에 넉넉한 품으로 밑단 스티링 조임도 있고 글프 놓쳤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누나가 다시 해왔어. 여기에 괜찮은 겨울 조미료템 목도리. 퍼스트 플로어 목도리를 제가 사실 할인을 좀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려고 기다렸어. 울 캐시 혼방으로 터치감 진짜 너무 부드럽고 유연한데 탄탄하면서 폭이 많이 넓지 않아서 답답하지 않을 스타일의 목도리입니다. 연말 선물 아직 못 구하셨다면 이건 선물용으로도 진짜 추천드려볼게요. 컬러웨이도 다양한데 거기서 좀 추려봤어. Stalkers. 마지막 룩은 살짝 힙 캐주얼? 고프코어? 전투용! 하지만 디테일은 그래도 조금 있는 후드 집업을 찾고 있었는데 가격대가 진짜 괜찮은 제품을 찾았죠. 스위브 세메는 코튼폴리, 매끈하면서 부드러운 터치감에 적당한 두께감, 탄탄하게 각 잡히는 체형 보완 가능한 원단감입니다. 루즈한 피팅감에 기장감 적당하면서 포인트 디테일은 바로 소매 쪽 바스락 원단감 배색, 그리고 스트링 디테일이 있는 가슴 쪽 포켓. 요런 디테일이 심심하지 않게 해줄 뿐더러 제가 제일 좋아했던 포인트는 요 가슴팍의 스냅 버튼. 지퍼 안 잠그고 요것만 채워서 무심한 듯 연출하는 그 포인트가 너무 좋았어요. 여기에 바지는 콜드웜의 카고 팬츠를 준비했는데 워싱감이 예술입니다. 코튼백, 부드러우면서 적당히 탄탄한 원단감에 실루엣도 무릎 쪽 다트 잡아주면서 여유롭게 떨어지는 살짝 힙한 감성? 허리도 전체적으로 밴딩 들어가서 편하고요. 카고 포켓도 양쪽에 들어가지만 너무 심플하지 않게 밑단 쪽으로 하나 더 있어. 밑단도 벨크로로 조여서 연출도 가능합니다. 카키가 좀 더 물 빠진 느낌이 나오고 차콜은 좀 더 묵직하니 제 취향은 물 빠짐이 좀 더 들어간 카키가 예쁘네요. 이런 카고 스타일의 팬츠는 사계절 내내 활용해도 좋으니까 캐주얼 힙 좋아하시는 분들은 할인 기간에 장만해주는 거 좋죠. 슈즈는 바토즈 퀸츠 콜라보 제품으로 힘이 실착템. 카고 팬츠를 약간 고프코어 힙한 감성으로 코디를 할 때 등산 앞 좀 투박한 스타일의 스니커즈를 자주 활용하는 편인데 이 제품이 슈레이스 쪽 포인트도 스포티하면서 스웨이드를 활용해줘서 질감 차이 주는 것도 진짜 좋잖아. 올블랙이지만 포인트가 됩니다. 그레이 컬러웨이가 배색이 딱 눈에 띄어가지고 조금 더 관종력 있는 느낌? 착화감이 쫀쫀하면서 폭신하면서 보기엔 무거워 보여도 가벼운 편이라서 힙한 스타일링에 자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들아 키 높이가 5cm야. 고프코어 힙한 스타일링에 사용하는 요런 느낌의 슈즈가 가격이 휙 넘사일 경우가 많은데 정말 최대한 할인 부탁했으니 아 그런 스타일링 한 번쯤 해보고 싶었다. 이때가 기회야. 요런 룩에 아우터를 얹는다면 저는 패딩 베스트를 얹을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스타일 준비했는데 둘 다 10만원 이하로 내고 완료. 우선 적당히 빠방한 스타일로 D31의 코듀로이 패딩 베스트. 코듀로이 텍스처감 예쁘고 덕다운, 적당히 빠방한 스타일로 깔끔하면서 원단감 그 자체로 포인트 되는 느낌이에요. 앞쪽에 큼직한 입체 플랫 포켓이 뽀짝하면서 너무 스포티하지 않은 선의 고프코어 힙코디를 할 때는 이렇게 패딩 베스트 하나로 조금 눌러주는 거지. 다크 네이비는 묵직 어두워서 살짝 고급스러운 맛이 나고 카멜은 좀 더 포근한 느낌이 듭니다. 덜 빠방하고 레이어링하기 좋을 패딩 베스트도 찾으실 것 같아서 준비한 주황 옷무의 패딩 베스트. 나일론 백 크리스피한 터치감에 꽤나 슬림한 패딩 베스트로 통 여유로운 발막한 코트나 패딩 같은 거 안에 레이어링 가능합니다. 여유로운 품, 적당한 기장감에 깔끔한데 가먼트 다잉으로 은은하게 남아나는 포인트. 만족감 있는 거지. 레이어링용으로 패딩 베스트 자주 활용할 것 같다면 이 제품 추천할게요. 마지막 추천 조미료템은
가방까지 가져야지. 프렌즈 손데 토이의 스트링 백팩으로 나일론 크리스피한 느낌의 가벼운 스타일의 백팩인데 이런 쪼여매는 스타일의 백팩이 은근 사이즈가 작은 애들이 많거든? 근데 얘는 적당히 커. 그래서 수납력도 좋고 분리되는 수납 포켓도 되어 있고 밑바닥 쪽 스트랩이 있어서 디자인 포인트도 되지만 물건이 들어가도 이제 모양이 엉덩이 이렇게 축 처지지 않는 거지. 앞쪽으로 쪼이는 포켓 사이드로 지퍼 포켓까지 이렇게 전체적인 그 모양 자체가 예뻐요. 3만 원대 백팩으로 학생분들 혹은 이런 조미료 액세서리 갖고 싶었던 분들께 추천해볼게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오쇼와 함께한 좀 앞당겨본 스토커즈 픽 시즌 오프였는데요. 스토커즈 할인 쿠폰으로 현명한 소비도 하시면서 따뜻한 연말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예쁜 것도 중요하지만 따뜻하게 못 뿌려요. 약속. 그럼 안녕. 나는 후드티나 입고 집에서 따뜻하게 수면 바지 입고 영화나 봐야지.